안녕하세요. 우미쿠미입니다. 오늘부터 정식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혼밥하는 자취생이나 요알못인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영상 준비해보았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조미료나 재료 또한 정말 간단하고 돈 안 들어가게끔 준비해보았으니까요. 저놈, 야매 아냐? 풀거 아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욕하지 마시고 편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식 및 양식 자격증도 보유 중이고요. 4년간의 실무 경력도 있으니까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팸 카레라이스를 준비를 해보았는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두었으니까요. 편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린을 좀 넣어 주시고요. 식용유도 조금 같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야채를 같이 넣어서 볶겠습니다. 야채들의 버터 향이 좀 익혀졌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은 500ml만 넣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레를 한 스푼, 두 스푼씩 넣어가면서 풀어주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끓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불을 살짝 중불로 바꿔주겠습니다. 넷. 물 500ml에 스푼으로 4스푼 정도 넣으시면 좀 진하게 드실 수 있는 카레라이스가 완성이 되십니다. 네, 거의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당면과 후추를 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남들은 자기가 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 제가 있는데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오이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